X축에 대해서 속도 V로 움직이는 로켓 프레임에서의 프라임드 코디넷과 그 다음에 언프라임드 코디넷인 레프 프레임에서의 코디넷 둘 사이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우리 살펴봤는데, 우리 물론 일반적인 방향으로 다 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우리 항상 축을 적당히 잡으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델타로 썼지만 그냥 편의상 처음에 시간 t equals 0, t prime equals 0 일 때 원점이 겹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썼더라? x X는 감마 X 프라임 플러스 베타 C T 프라임, 그 다음에 T는 C T는 감마 C T 프라임 베타 X 프라임. 우리 다음 같이 썼고, 물론 Y랑 Z의 운동 방향의 수직인 거는 우리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걸로 우리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 것처럼 항상 x, y, z는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t는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차원을 맞춰주게 ct라는 이제 길이의 차원을 갖추도록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c를 쓰기 귀찮죠. c를 쓰기 귀찮은 것 중에 좋은, 그러면 이게 귀찮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좋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닛 시스템을 적당히 바꿔서 C가 1인 시스템을 고르면 돼요. 유닛 시스템을 싹 없앨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SI 유닛이랑 시스템이랑 헷갈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앞으로 T, 아까 지난번에 4 벡터를 어떻게 썼냐면 CT, XY, Z로 썼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는 X0, X1, X2, X3. 그래서 요 X1, 2, 3는 우리가 잘 아는 X, Y, Z, 그 다음에 X0는 CT로 다음과 같이 우리 써서 앞으로 이 노테이션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우리가 뭐냐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을 볼 때 로테이션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Z방향에 대한 로테이션이면은 Z는 그대로 있고 X, Y가 적당히 로테이션 앵글 세타에 대한 소위 회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 맺을 수 있는데, 그때도 어떤 식으로 썼냐면 X, R 프라임 벡터 회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하기 전에 R 벡터, 이 사이에 리니어한 릴레이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썼냐면 벡터를 전부 다 컬럼 벡터로 써서 그 앞에 있는 회전에 대한 그 양, 회전을 나타내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메이트릭스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로테이션 메이트릭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이 나타난 양을, 이것도 뭐냐면 왼쪽은 x, t, x, y, z, 오른쪽은 t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니까 우리 물론 이걸 바꾸면 프라임드 코디넷을, 이게 x 프라임, t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똑같이 쓴 다음에 베타만 마이너스 베타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속도가 반대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이 4 벡터를 X1, X2, X3 다음과 같은 컬럼 벡터로 놓으면 이제 우리 여기는 요 노테이션을, 물론 요거를 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요걸 T 프라임으로 바꾸면
오른쪽에는 프라임을 없애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CT 프라임을 요거를 X0 프라임 요거를 X0 다음과 같이 놓은 셈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 식이 나오도록 다 리니어한 경우니까 다시 말하면 X0 다 프라임드 코디넷이 언프라임드 코디넷에서 1차식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요 게 나타나도록 앞에 있는 4x4 매트릭스를 쓸 수 있다 이거. 그래서 x0'은 요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감마 두 번째는 요걸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감마 베타. 물론 베타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지는 양이고 그 다음에 x 지금은 x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다머지는 0. 그러면 밑에 x 프라임 이걸 보면 이게 x 제로에 관한 이 양 마이너스 베타 감마 감마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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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로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로렌츠 물론 X방향으로 된 경우에는 이렇게 4x4 물론 임의의 방향으로 하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도 어차피 프라임드 코디넷은 언프라임드 코디넷의 리니어 1차식이니까 항상 다음과 같은 4x4 매트릭스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은 양은 우리가 항상 다음과 같이 쓰면 요 있는 양을 X'의 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요 양은 매트릭스니까 인덱스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그 인덱스를 람다 뮤 뉴 X 뉴 뉴가 0부터 3까지 물론 우리가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쓰면 요거 뉴가 더미 인덱스니까 람다 뮤뉴 x 다음과 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라 이제는 인덱스가 막 이렇게 나 이상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는 람다 뮤뉴를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x 프라임을 포멀하게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 미분을 한 양으로 우리 이제 소위 요게 소위 말하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이제 우리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우리가 4차원 스페이스 타임 디멘션 4차원일 때는 그 앞에 있는 인덱스를 그리스 문자로 썼고 물론 이때 뮤, 뉴는 전부 다 0부터 1, 2, 3까지 가는 양이죠. 우리 지난번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그냥 알파벳 I나 J 같은 걸로 썼죠. 그걸 이제 3차원에서의 벡터인지 4차원에서의 벡터인지를 구별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금 이제 노테이션을 조금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 항상 스페셜 릴레티비티가 나오면 이런 인덱스가 여러 개가 나오고 또 위치도 막 이상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항상 비교해 보면 되죠. 유클리디안 경우인 경우에는 우리 이걸 예를 들어서 A 벡터랑 B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혹은 일반적으로 A제곱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A1, B1, A2, B2 플러스 A3, B3 이렇게 돼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혹은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면 다음과 같이 쓰고
우리 이거는 또 좀 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IJ AI BJ로 쓰죠. 물론 여기서도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쓴 거죠. GIJ, IJ에 대해서 전부 다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IJ는 XYZ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고, 물론 GIJ는 델타 IJ. 물론 이게 우리 매트릭 텐서라고 했지만 우리 인덱스가 두 개 있으니까 역시 매트릭스로도 쓸 수 있는데, 매트릭스로 쓰면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는 여기서도 우리가 뭐냐면 인베리언트한 양,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회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양을 길이로 정의했고,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한 양을 우리가 인터벌이라고 했었죠. 인터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그러니까 x0, x1, x2, x3를 보면 우리 어떤 걸 인터벌로 잡았냐면 타임 컴포넌트의 제곱에서 스페이셜 컴포넌트의 제곱의 합을 전부 다 뺀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정의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x뮤랑 x뮤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킨 거고,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 x뮤 우선 처음에 우리가 본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x0 마이너스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건 x의 제곱을 쓴 거죠. x의 제곱을 쓴 건데, 우리 이거를 어떻게 쓰기로 했었냐면 지난번에 x뮤가 뭐냐면 x0, x1, x2, x3. 여기다 똑같이 우리 앞에 있는 이것처럼 하면 우리 요거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요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또 아까 요런 컬럼 벡터의 노테이션을 쓰면 요게 컬럼 벡터, 요게 로우 벡터.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A1, A2, A3, B1, B2, B3 다음과 같이, 혹은 여기 있는 요 노테이션을 쓰면, GIJ를 쓰면, 우리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I, GIJ, BJ 이렇게 써야지 인덱스가 서로 꼬리를 물고 가니까. 우리 요거는 A1, A1, A2, A3, 1, 다음과 같이 쓴 거로 볼 수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겠어? 우리 요거면 다 됐지? 라고 하면 이제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고 다음과 같은 소위 매트릭 텐서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오케이, 그럼 요 아이디어를 따라서 이것도 X0, X1, X2, X3, X0, X1, X2 다음과 같이 해서 곱하면 이 마이너스 4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기가 어렵고,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면 우리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면 요걸 쓰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유클리디안 매트릭스에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인 경우에는 이런 매트릭 텐서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썼지만 우리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 이런 인베리언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다음과 같은 양을 우리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 안에 매트릭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죠.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양을 우리가 매트릭 텐서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서로 비교를 하면서 쓰게 되면 이거 이제 매트릭스도 썼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양이 있으면 그러면 G 뮤 뉴 X 뉴 라는 양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거는 매트릭스를 보면 이게 뉴가 더미 인덱스니까 모든 가능한 뉴에 대해서 더하고 그 중에서 뮤 번째 컴포넌트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쓰면 1 나머지는 전부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x0, x1, x2, x3를 쓰면 이거는 x0 마이너스 x1 다음과 같은 양이 되죠. 어라, 이것도 인덱스가 인디펜던트한 인덱스가 두 개인데 어떤 거는 x 뮤는 x 제로 마이너스 그냥 x 1 x 2 x 3인데 다음과 같은 양은 스페셜 컴포넌트의 부호가 바뀌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는 혹은 X의 제곱은 X의 제곱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 사실 모든 서메이션 뮤 뉴 0부터 3까지 이제 요걸 아니까 G 뮤 뉴 X 뉴에 X 뮤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로우 벡터로 바꾼 다음에 X0, X1, X2, X3를 쓰면 우리가 원하는 인베리언트한 인터벌이 나온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거를 로테이션을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왜 내렸나?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양이랑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양이랑 그냥 아까 봤던 x 뮤는 두 개가 달라요. 로테이션인 경우에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인 경우에는 GIJ가 유닛 매트릭스였기 때문에 GIJ를 곱한 거랑 그냥 원래 거랑 똑같죠. 그거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스페이셜 컴포넌트의 이 양들이 타임 컴포넌트 이것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요 GMU라는 매트릭스 혹은 텐서를 곱해주면 요걸 곱해준 거랑 안 곱해준 거랑 스페이셜 컴포넌트의 사인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돼요.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냐? 그래서 나갔을 때 여기 요거는 지금까지 보면 인덱스를 위에다가 썼어요. 슈퍼스크립트를 썼죠. 슈퍼스크립트를 쓴 게 우리가 원래 저 처음 시작했던 저 스페이스 타임의 4 벡터예요. 그래서 이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처음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가지만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인덱스가 위에 있는 벡터를 코베리언트 벡터라고 불러요. 말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벡터라는 뜻이에요. 코베리언트라는 건 뭐냐면 X 코디넷이 변할 때 코디넷이 변하는 거랑 같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코베리언트라는 건 당연히 같이 변하죠. 지금 스페이스 타임을 썼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아비트러리한 4 벡터를 쓰는데 인덱스를 위에다 쓰면 스페이스 타임 컴포넌트랑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똑같이 변한다는 거죠.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내가 인덱스를 밑으로 일부러 썼는데 밑으로 이렇게 쓰면 이제 인덱스가 이건 new는 dummy 인덱스니까 이건 independent한 인덱스가 independent 인덱스가 하나 남죠. 그래서 우리가 x mu 인덱스가 낮은 거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해. 물론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쓴 거예요.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면 이게 남은 인디펜던트한 인덱스가 여기 남고 여기도 남죠. 그래서 보면 이 양은 우리가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컨트라베리언트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냐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덱스가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각각의 컴포넌트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별을 할 필요가 첨자가 컨트라베리언트 아래 첨자가 컨트라베리언트 그런가? 거꾸로 썼나? 그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지.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럼 이 노테이션을 쓸 때 dummy 인덱스랑 그럼 이거 왜 이걸 여기다 쓰나? 이런 게 이제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dummy 인덱스를 쓰거나 이런 데 이럴 때 노테이션은 항상 다음과 같이 써요. 어떻게 쓰냐면 우리 여태까지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은 어떻게 되죠? 똑같은 인덱스, dummy 인덱스가 두 개 나타나면 두 개 이상 나타나면 잘못 쓴 거예요. 두 개보다 더 많이 나타나면 그죠? 두 개 나타나면 두 개에 대해서 썸을 해서 여기 썸을 한 모든 결과는 그 dummy 인덱스에 대한 의존성이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면 항상 dummy 인덱스를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쓰겠다는 거예요. dummy 인덱스를 똑같이 이렇게 쓰면 잘못 썼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항상 dummy 인덱스를 아래 위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매트릭스로 썼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컨드 랭크 텐서 인디펜던트 인덱스가 두 개 있는 세컨드 랭크 텐서인데 세컨드 랭크 텐서 중에 한 인덱스를 올려서 더하면 인덱스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고 뭐냐면 포스트 랭크 인덱스가 하나 있는 양으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dummy 인덱스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아래 위로 넣어서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 원래 있는 랭크에서 하나가 줄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줄어서 다음과 같은 거를 뭐냐면 dummy 인덱스가 있고 다음과 같이 넣는 과정을 우리가 컨트랙션을 한다고 해요. 줄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앞으로 이런 걸 쓸 때 이제 뭐냐면 위 아래 인덱스를 물론 예를 들어서 x mu x new 이렇게 쓰면 랭크가 1인 텐서에다가 랭크가 2인 텐서를 이거는 dummy 인덱스가 아니죠. 랭크가 위에 있는 랭크가 물론 위에 랭크랑 밑에 랭크를 구별해야 되는데 위에 랭크가 2
밑에 랭크가 0인 텐서를 두 개를 곱해서 다음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요렇게 보면 이제 드디어 뭐냐면 x제곱을 다음과 같이 쓰고 이거는 다음과 같이 쓴 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타나는 지금 위에 있는 요 양과 요 양은 위에 있는 랭크가 두 개 있는 건데 밑에 똑같은 랭크를 컨트랙션을 각각 시켜서 랭크가 0인 스칼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요거를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냐면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는 앞으로 요렇게 쓸 거예요. 덤 인덱스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물론 이제 컴포넌트로 쓰면 우리가 잘 아는 위에 이건 전부 다 지금 이거를 써야 되죠. 이거를 이 인덱스를 밑에 있는 걸 쓰면 상관없죠. 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쓰고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뭐지? 또 이제 아까는 이제 그렇게 컨트랙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는 또 다르게 보면 지금은 요 텐스에다가 요걸 곱해서 더미 인덱스를 곱해서 컨트랙션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는 그 반대야. XU라는 코베리언트 벡터가 있으면 이걸 다음과 같이 인덱스가 밑에 있는 벡터로 만들고 싶으면 G-μ를 밑에다가 다음과 같이 곱해주면 돼요. 그죠? 요게 두 개를 인덱스를 바꿔주는 위에 있는 걸 밑에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걸 할 수 있죠. 물론 그 거꾸로도 할 수 있죠. 거꾸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G-μ XU는 그럼 당연히 이건 XU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헷갈리죠. 우리 가만히 있어봐. 조금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양을 밑에 인덱스가 두 개 있는 G-μ로 정의했는데 위에 있는 G-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잘 아는 걸 쓰면 되지. 잘 아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가만 있어봐. G-μ를 이거 어떻게 쓰나? 가만 있어보자. 이거 역시 스칼라 프로덕트를 그러면은 아까는 G-μ뉴 X-μ X-뉴가 아까는 참 잘못 X-μ X-뉴를 써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더미 인덱스고 인덱스를 위아래로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게 뭐죠? x0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이죠. 여기 있는 요 G-μ는 두 개가 이제 제곱이 되어 있기는 이건 역시 뭐냐면 컴포넌트는 같은데 이렇게 쓸 수는 없지. 두 개가 다른 텐서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컴포넌트를 보면 역시 인덱스의 위치만 다르지 다음과 같은 양은 인덱스가 두 개가 밑에 있고 두 개가 위에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각각의 매트릭스로 쓰면 똑같은 매트릭스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건 어떡하지? G 그러면 뮤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거는 G, 뮤, 뉴, 알파에다가 G, 알파, 뉴. 이렇게 곱하면 G, 뮤, 뉴가 되죠. 우리 여기 있는 거에 인덱스를 요거를 앞에 있는 알파를 더미 인덱스긴 하지만 여기 있는 요거를
알파를 뮤로 바꾸려면 이렇게 곱하면 알파가 더미 인덱스로 없어지고 그 자리에다 뮤를 집어넣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매트릭스를 보면 위에 인덱스 두 개 있는 거랑 밑에 인덱스 두 개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저건 그 두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죠. 이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나머지는 전부 제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만 우리 이제 차근차근 여러 가지 양들을 이런 매트릭 텐서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저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타임에서 스페이스 타임만 갖고 있는데 임의의 아까 로테이션 아저 3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보는 것처럼 그러면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A 벡터 4 벡터와 B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써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보면 인덱스가 위치가 더미 인덱스는 반드시 위아래로 나타나서 왜냐하면 컨트랙션을 시키면 그 디펜던스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컴포넌트를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음과 같은 그 다음에 요 로렌스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의 매트릭 텐서가 바로 이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의 스페이스 타임 스트럭처를 우리가 알려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임의의 4벡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임의의 4벡터가 있으면 그러면 A제곱 그래서 임의의 4벡터가 A제곱 있으면 A제곱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A0제곱 빼기 A1제곱 빼기 A2제곱 빼기 A3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이 양은 일반적으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와는 달리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A0제곱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익숙해 있으면 요 위에 화살표를 붙인 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의 XYZ 컴포넌트에 대한 제곱 이렇게 A1제곱 더하기 A2제곱 더하기 A3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양수인 거 양수라는 거는 타임 컴포넌트가 스페이셜 컴포넌트보다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전을 타임 라이크하다고 하고 이게 0인 경우는 아 이게 아니지 타임 라이크가 아니지 아, 맞지. 여기 0인 경우는 그게 바로 빛의 속도랑 같으니까 light like. 타임 컴포넌트랑 이게 똑같고. 이게 음수이면 스페이스 컴포넌트가 더 크니까 스페이스 like 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 타임 스트럭처를 그리는데 우리 칠판에다가 4차원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yz 컴포넌트는 생각하지 말고 xt만 보면 x T. 그러면 XT라고 넣으면 안 되지. 우리 어떻게 쓸까? X1, X0 이렇게 쓰면 time like 한 게 어떻게 되죠? time like 한 거는 X0랑 저거의 크기가 같으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CT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게 타임 라이크한 라인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X축과 시간축에 대한 그 안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나, 다시 말하면 이벤트에 연속적으로 생기는 모임들, 다시 말하면 뭐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주어진 x일 경우에 t, 뭐 x 프라임일 때 t 프라임, 이걸 쭉 이어서 만든 그 선을 그 물체의 월드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월드 라인에서 이게 라이트 라이크한 경우고, 요쪽, 요 위쪽은 x 프라임이 더 x 제로, x 1보다 더 큰 리전이죠, 크기가. 그래서 요 밑에 여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 라이크 리전.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x1이 크기가 x0의 크기보다 더 큰 리전이죠. 그래서 우리 요 요쪽이 스페이스 라이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공간을 나누지만, 우리가 사실 뭐냐면 이건 X1만 그랬지만 X2가 이렇게 수직인 공간이라고 하면 요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죠? 요렇게 동그란 원뿔 모양이 되겠죠. 이게 원뿔의 단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우리가 흔히 라이트 콘이라고 불러요. 라이트 콘이라고 부르고, 어떤 물체가, 그럼 여기서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빛은 항상 광속도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죠. 그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요. 이거 빛은 요점에서 시작하면 빛은 여기나 이쪽이나 이쪽으로 밖에 못 가요. 타임 라이크한, 아니지, 라이트 라이크한 라인을 따라서 밖에 못 가요. 그 다음에 빛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체는 움직이는데, 물체는 질량이 있는 한 빛의 속도보다 빠르지 않죠. 빛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보다, 빛의 속도보다 느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울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죠. 시간 t가 가는 것보다 x가 가는 게 더 작아야죠.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입자가 실제로 가려면 이 입자에 그리는 월드 라인의 커브가 항상 그거에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만 항상 빛의 속도보다 작죠. 그러니까 물체는 항상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 라이트 콘 위에서, 물론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냐? 이렇게 가려면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요 점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요 안에, 라이트 콘 안에, 혹은 빛이면 라이트 콘 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무의 요점에서 정보가 그럼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빛 혹은 빛보다 속도가 느린 물체. 그래서 여기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젤러티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점에서의 운동이 이 안에 콘 안에 있는 이무의 점에서의 운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점은 여기서도 물론 라이트 콘 안에 있지만, 여기 있는 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에서의 운동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정보가 여기까지 오려면 무한히 빠른 속도로 와야 되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소위 코잘 릴레이션이 있는 건 그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라이트 콘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곳만 서로 코절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라이트 콘 안에 시간이 쭉 지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점에서의 요거의 인터벌이 뭐라 그랬죠? x0의 제곱에서 x
원의 제곱을 빼는 건데 x1이 0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월드라인이 이렇게 되죠. 다음과 같이 있으면 요거랑 이 점을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 우리가 가만히 있는 물체를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 이거에 x랑 x1이랑 t가 성분이 막 바뀔 거 아니야. 그죠? 바뀌지만 어떻게 바뀌냐면 인터벌이 인베리언트하게. 다시 말하면 x0의 제곱 다음과 같이 되죠. 이게 아무리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도 항상 요거는 컨스턴트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요점이라고 하면 코절 릴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타임 라이크한 리전이니까 이 컨스턴트는 양수일 테고, 그 다음에 요 컨스턴트라고 하면 우리 요게 그리는 곡선이 뭐죠? 쌍곡선이죠. 그래서 요점을 중심으로 한 요 쌍곡선 혹은 밑에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물론 1차원이라서 쌍곡선으로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2차원, 3차원 그리겠죠. 2차원까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요 X0축 근처에다가 로테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파라볼로이드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요 선상, 요 커브 상에서 저 바뀐다는 거예요. 딴 데로는 안 가요. 그렇죠? 이제 다음과 같은 월드 라인을 그리면 이제 다음과 같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있다. 여기가 아닌데. 빌로시티. 그래서 이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카이네마틱스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웠네. 우리가 X축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에 대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과 Y축으로 갈 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항상 운동의 수직인 방향의 코디넷은 변하지 않고, 지금 조금 아까 X와 T에 대한 그 서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복잡한데, 만약에 Y축으로 간다면 Y와 T 사이에 복잡한 컨비네이션이 있고 X랑 Z는 똑같겠죠. 그러면은 그 Y 방향으로 갔을 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4x4 매트릭스로 쓰면 아까는 X 방향일 땐 여기가 non-zero였고 요건 0, 0 다음과 같이 조였었죠. 근데 만약에 Y축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Y축으로 가면 X축은 그냥 1, 그 다음에 YZ축도 1. 예. 그 다음에 뭐냐면 T와 Y 요 관계가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까 우리 어떻게 썼더라?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감마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겠죠? 여기 X가 있을 때는 요게 들어왔지만 Y가 있을 때는 여기 Z가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언제 어떻게든지 지금 X 방향으로만 한 거를 여러분들이 다 바꿔서 쓸 수 있고, 임의의 방향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좌표축을 바꿔도 되고, 임의의 방향이면 우리 요새 다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 복잡하니까 우리 그거를 나타내 쓸 수는 있지만 복잡해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이제
한 좌표계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left frame에서 unprimed coordinate에서 물체의 속도를 측정했더니 물체의 속도가 u라고 합시다. left frame. 속도를 그냥 우리 보통 v라고 쓰는데 우리 앞으로 v는 한 좌표계랑 다른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 사이에 프레임들 사이 좌표계 사이의 속도를 v라고 하고 한 그 물체의 속도는 u라고 두 개를 헷갈리니까 u라고 써봅시다. 그럼 u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프 프레임에서는 모든 게 언프라임드 코디네이트로서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지죠. 그러면 로켓 프레임에서는 뭘 계산해야 되죠? 당연히 로켓 프레임에서의 코디네이트, 로켓 프레임에서의 시간을 계산해야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이 속도를 정해야 되죠. 이걸로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기엔 우리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dx 프라임은 감마 dx 마이너스 v dt, dt 프라임은 감마 d dt c 제곱분의 v dx.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우 저 이게 이상하게 됐네. 이거를 이 양을 이 양으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x 프라임 t 프라임 대신에 dx 프라임 dt 프라임 다 인피니티시멀한 양으로 바꿔서 쓴 거죠. 이걸 두 개를 나눠주면 앞에 있는 감마 팩터는 없어지고 dx 마이너스 v dt ddt dt 마이너스 v 오버 c 제곱 dx인데 분자분모를 dt로 나눠주면 dt로 나눠주면 dx dt u죠. 디티로 나눠주면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속도가 우리가 보통 non-relativistic한 경우에는 relative velocity가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한쪽에서 측정한 거 뭐냐면 그만큼 더 v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는 v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어지는데 상대론적으로는 요 양이 더 들어가. 요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개를 다 거꾸로 쓰면 이걸 거꾸로 쓰면 거꾸로 써도 되나? 거꾸로 쓰면 u는 당연히 u 프라임 플러스 v 1 플러스 u 프라임 v c 제곱이 돼. 물론 여러분들 이걸 풀어서 하면 되겠지만 풀어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 관계는 프라임드와 언프라임드 코디네이트의 관계는 v로 가느냐 마이너스 v로 가느냐 하니까 프라임드 코디네이트를 언프라임드 코디네이트로 바꿔서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쓸 때는 v를 마이너스 v로 써주면 다음과 복지 여러분들 계산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양은 그러면 우리가 v를 점점점 크게 하면 v를 점점점 크게 하면 물체의 속도가 이게 빛의 속도 이거 분모가 없으면 이게 v가 점점점 빛의 속도에 예를 들어서 0.9c고 이게 0.4c면 합하면 빛의 속도보다 넘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밑에 다음과 같은 양이 있기 때문에 u에서 c를 빼면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1 u 프라임 v c 제곱 이거는 u 프라임 플러스 v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미안 C에서 U를 빼봅시다. C에서 U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C 제곱분의 U 프라임 V C에서 U를 빼면 다음과 같이 가만있어 이상한데
하나도 안 이상하지. 오케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거는 위에 있는 양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나? C분의 V? C-U를 하면, 이게 1 플러스 이거죠. 쏘리. 이게 되니까. 그러면 C에서 U를 빼면 어?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분자는 요거를 묶으면 C-V 나머지를 묶으면 U' C분의 V-1 이거는 C로 묶으면 1-C분의 V-U' 1-C분의 V니까 이게 C' C-U' 1-C분의 V 1 플러스 U' V C제곱 요게 0 이상이고 요것도 0 이상이죠. 밑에도 0 이상이고 이게 항상 0 이상이죠. 그래서 U는 항상 0, 저 C보다 같거나 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은 항상 만족하죠. 이 분모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양이 주어졌고 그러면 한 좌표계에서 예를 들어서 U'이 C면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빛을 경우 봤죠. 빛의 속도를 측정했는데 그러면 저 레프레임에서 U를 C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로켓 프레임에서는 U'은 C-V 1-V제곱 over C제곱 이 분모가 뭐냐면 1 over C제곱으로 끄집어내면 C 플러스 V, C 마이너스 V인가? 가만있어,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U로 하면 C가 되면, 아니, 내가 이거 잘못 썼지. U는 다음과 같이 되죠. 제곱이 아니라. 항상 헷갈려. 다음과 같이 되니까, 여기 분자 분모에 C를 곱하면, 이게 C 마이너스 V가 돼서, 지금 우리가 빌로시티 사이의 관계를 보면, 여기는 이 팩터 때문에, 우리 뭐냐면 한 좌표계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다른 어떤 그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너셜 프레임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된다 이거. 좋았어.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우리 뭐냐면 그 Relativistic Kinematics에 대해서는 대략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뭐가 많아. 그 다음에 뭐냐면 더우니까 정신이 없다. 어라? 내가 써놓은 걸 안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와도 괜찮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Relativistic Dynamics를 해야 되는데 Relativistic Dynamics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는 어떤 물체의 모멘텀이 어떻게 되냐 어떤 물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 물체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모멘텀 컨서베이션 우리 이런 것들은 다이내믹스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힘은 뉴턴의 법칙이 성립하면 그 뉴턴의 법칙이 한 좌표계에서 뉴턴의
힘에 XYZ 성분이 있으면 그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른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냐. 우리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벡터라고 얘기하면 항상 포지션 벡터가 로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성분에 따라서 어떤 세 개의 성분이 그거랑 똑같이 로테이션에서 변환을 하면 우리 그걸 벡터라고 했어요. 그럼 벡터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데피니트한 성질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똑같은 아이디어를 이제는 매트릭이 다른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다가 적용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스페이스 타임 4벡터만 얘기했는데 4벡터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떻게 되느냐 보면 그러면 임의 4벡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모멘텀 이런 4벡터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이 4벡터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정말로 4벡터의 형태를 가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정의하는 게 proper time을 정의해요. 프로퍼타임이 뭐였죠? 시스템이 그 관측자가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프로퍼타임이죠. 혹은 입자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입자가 움직이는데 그 입자 위에 올라탄 사람, 입자가 정지한 프레임에서 측정한 시간이 프로퍼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퍼타임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프로퍼타임이 항상 제일 짧죠. 다시 말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늦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proper time d 타우 우리가 앞으로 d 타우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책을 보겠네. 그래서 d 타우라고 하면 물론 이 양은 우리가 조금 아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봤지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델타 t가 감마 델타 t 프라임 c 제곱분의 v 델타 x인데 우리가 프로퍼 타임은 우리 요 로켓 프레임의 델타 x가 0일 때의 프로퍼 타임 그걸 우리 로켓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로켓이 물체라고 생각을 하면 로켓 위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델타 x 프라임을 0으로 놓으면 델타 t 프라임이 타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거 델타 타우를 타우라고 d 타우라고 쓰면 d 타우는 뭐야? 감마분의 1 dt.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스퀘어 루트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왜 쓰냐면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물체의 속도를 어떤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정의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물체의 속도를 그러면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잘 본 것처럼 이렇게 쓰면 괜찮겠네. 안 괜찮죠? 왜 안 괜찮냐면 이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로렌츠 4벡터의 틀림없이 스페이셜 컴포넌트일 텐데 그러면은 4벡터의 스페이스 타임 컴포넌트 x1, x2, x3가 트랜스폼하는 것처럼
이쪽이 변해야 될 텐데 요게 없는 R 벡터는 틀림없이 그렇게 변해요. DT는 이건 X0의 컴포넌트죠. 이 컴비네이션은 이게 만약에 로렌츠 저 트랜스포메이션 4 벡터의 스페이셜 컴포넌트라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스페이셜 컴포넌트가 트랜스포하는 것처럼 트랜스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분모에게 있으니까. 분모에게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또 의존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썼던 속도에 대한 정의를 다음 같은 걸 계속 쓰면 연장을 해서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 4벡터의 스페이셜 컴포넌트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타임이 시간이 이 타임이 아니면 이 타임은 어떤 특별한 관측 이너셜 프레임에서 재는 건데 D타우가 있죠. D타우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한가? 인베리언트 하죠. 조금 아까 우리 저 스페이스 타임 이콘에서 하나가 있는 거에서 아무리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똑같은 그 값을 갖죠. 그러니까 뭐냐면 D타우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한 양이에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DT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감마분의 1인데 감마 팩터로만큼 변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한 건 항상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좌표계에서의 타임 시간으로 저렇게 미분한 걸 속도로 못 쓰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4차원에서는 스페이스 민콥스키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앞으로 4 velocity를 다음과 같이 디파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성질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요 R은 틀림없이 포지션 스페이스 타임 4 벡터의 스페이셜 컴포넌트죠. 그러니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4 벡터의 스페이셜 컴포넌트처럼 변환을 하죠. D타우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 하죠. 따라서 이거는 전체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4 벡터의 스페이셜 컴포넌트처럼 트랜스포하죠. 잘 정했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음과 같은 로렌츠 스페셜 렐러티브와 적용하는 곳에서는 우리 좀 더 엄밀하게는 다음과 같이 프로퍼 타임으로 미분하는 다음과 같은 양을 빌로서티로 정하자 이거예요. 물론 뉴턴 역학의 극한으로 속도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가면 프로퍼 타임이랑 DT랑의 구별이 없으니까 잘 아는 뉴턴 역학에서의 그 리밋으로 접근한다는 거지만 우리가 극한이 똑같다고 해서 그게 다시 속도가 뭐 될 때는 똑같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게 돼야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성질 뉴턴의 극한에서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맞는 성질을 둘 다 다음과 같이 만족하게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양을 우리 특별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빌로서티랑은 다르기 때문에 4 빌로서티라고 불러요. 이상하네. 4 빌로서티는 스페셜 컴포넌트만 썼네. 4 빌로서티면 4 컴포넌트가 4개 있어야 되죠. 4개의 컴포넌트는 그럼 어떻게 되나? 4개의 컴포넌트는 U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앞으로 저 양을 이제 소위 다음 같은 양 이걸 바꿔서 4 velocity at mu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mu가 1, 2, 3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우리 다음과 같은 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타임 컴포넌트는 뭐야? 타임 컴포넌트는 에타0는 DT, D타우 이게 뭐죠? DT를 D타우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가만있어 뭐가 빠진 것 같은데? DT, D타우 내가 지금
DT, D타우로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아, DX0가 CDT지. C. 차원이 안 맞았어. 아, 같이 주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보면 당연히 4 velocity는 4 vector라는 걸 아니까 이것도 조금 아까 우리가 썼던 저게 4 vector면 당연히 에타 프라임은 x축 방향으로 한 것만 우리 보면 에타 프라임은 감마 에타 프라임에 가만히 있어봐. 이 컴포넌트를 써야지. 에타 프라임에 0 컴포넌트는 에타 0 플러스 베타 아니 마이너스 베타 베타 1 베타 프라임의 1 컴포넌트는 감마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베타 제로 이게 맞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프라임의 2는 베타 2 베타 프라임의 3는 운동방향의 수직인 경우는 변하지 않는다. 역시 다음 같은 4 벡터가 만족하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성립한다. 오케이.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4 빌로서티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4 벡터로 정의할 수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왜 한참 얘기했냐면 그럼 모멘텀은 relativistic momentum 여러분들이 혹시 또 우리 조금 아까 우리 4 velocity를 정의했던 그 로직을 따라가 보면 아 운동량은 저 m 곱하기 v 아니야. 또 v 대신에 4 velocity를 쓰면 되죠. 질량은 스칼라예요. 질량은 로테이션도 그렇지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스칼라예요. 질량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죠? 질량이 0이 아니면 그물체가 정지한 프레임, 다시 말하면 프라퍼 정지한 프레임에서 측정한 질량이 다음 같은 질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얘기하면 항상 레스트 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책이나 다른 데서 속도가 변하면 질량이 변한다. 아니에요. 그건 질량을 잘못 정의한 거예요. 질량은 우리가 항상 정지한 프레임에서 그물체의 질량을 우리 측정한 걸 질량이라고 얘기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레스트 매스예요. 레스트 매스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해요. 아까 프로퍼 타임처럼.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서 이게 아니면 우리 드디어 relativistic 4 모멘텀은 우리 그럼 우리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주어지죠? MC 컴포넌트를 쓰면 1-u2v2 이 v2가 아니지 u 요걸 잘못 썼네. 요건 u2인데 그런가? 아니 v2가 맞는데 아니지 u제곱이죠 여기선 u제곱 c제곱 두 번째가 m 다 쓰면 mu
relativistic momentum은 다음과 같이 four velocity component를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앞에 있는 게 굉장히 희한하죠. 어느 게? 내가 여기 아 요 요거 요게 U라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 U가 한 좌표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를 U로 정의했으니까 V는 한 좌표축과 다른 좌표축 사이의 relative velocity를 V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가마 부터 안에 있는 게 V라고 이게 V. 아 그렇지 그런가? 왜? 정의가 감마로 되어있는데. 지금 감마로 되어있는데 내가 이제 얘기를 잘못했네. 정의가 감마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모멘텀은 한 좌표계에서 지금 딴 데로 된 게 아니라 여기선 그렇죠. 여기선 V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모멘텀 혹은 빌로서티를 측정을 할 때 빌로서티를 얘기할 때는 이게 가만히 있어봐. 빌로서티를 얘기할 때는 빌로서티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 한 좌표계랑 다른 좌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좌표계 안에 물체가 움직여요. 그러면 한 좌표계는 레프레임이고 물체가 움직이면 물체 위에 탄 사람이 로켓 프레임이에요. 지금 우린 두 개, 지금 이 four velocity를 정의할 때는 뭐냐면 한 레퍼런스 프레임과 다른 레퍼런스 프레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프레임은 고정돼 있고 물체가 임의의 속도로 움직일 때 물체 위에 탄 좌표계 순간적으로 물론 가속되지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그 속도 그 물체 위에 탄 레퍼런스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드 코디네이션이 뭐냐면 물체에서 본 좌표계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v 그 v가 여기서는 u 물체의 속도가 되는 거죠. 다음 것 헷갈려야 돼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relativistic momentum. 어라. 이게 나오죠. 여기다가는 c를 곱해주면 나오는 모멘텀의 타임 컴포넌트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relativistic four momentum 그 다음에 이 다음과 같은 곳에서 four momentum이 있는 곳에 에너지 모멘텀 컨서베이션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